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저울역 인근에 있는 트루엘 에코시티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고요. 총 10개 동에 1218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주차는 세대당 1.19대입니다. 여기 평형은 전용 49 제곱미터 20평형, 전용 59 제곱미터 24평형, 전용 69 제곱미터 28평형, 전용 84 제곱미터 33평형과 34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3년도 8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시공은 일성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여기 분양가는 20평형 최저가 3억 60만원에서 최고는 3억 3,78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4평형 최저는 3억 6,400만원에서 최고는 4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8평형은 최저 분양가가 4억 5,700만원이었고 최고는 4억 6,670만원이었습니다. 33평형, 34평형 최저 분양가는 4억 9,290만원에서 최고 분양가는 5억 5,38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나와 있는 매도 호가, 분양권 매도 호가를 보면 20평형은 마이너스 피 1,00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평형은 마이너스 피 3,50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34평형도 마이너스 피 3,00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그 아파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시공되고 있는 그곳입니다. 가저울역 트루엘 에코시티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저울역 바로 옆에는 이제 여기는 다 이렇게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함봉산입니다. 여기는 산 함봉산이고요. 그리고 학교는 주변에 바로 옆에 이제 가정여자중학교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포 중학교가 있고요. 가정초등학교가 있고요. 가좌초등학교가 있고요. 가좌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림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가좌 두산 위부 이 아파트는 옛날에 이제 가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가좌 한신 슈플러스 요 아파트는 여기도 이제 가좌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이제 가재울역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가재울역에서 지하철을 타시고 성남역에 가서 7호선으로 갈아타셔도 되고 또 주안으로 가셔가지고 경인선 1호선으로 갈아타셔도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동암역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셔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겠습니다. 예, 그럼 직접 영상을 보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이지요. 이쪽은 가재울역이고요. 이 좌측 길 건너편은 이제 국가산업단지 주안공단입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바로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여기가 앞쪽에 지금 좌측과 우측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은 지금 공원이고요. 여기는 이제 공원이고 공원을 지나면 바로 이제 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8월 달에 입주를 하니까 이제 곧 6월이죠. 6, 7, 8 하면은 2개월 하고 조금만 지나면은 입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교통은 굉장히 지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그래서 가재울역 트루엘 에코시티
아파트인데 여기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이고요. 총 10개 동에 1218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1.19대고요. 그리고 평형은 20평형, 24평형, 28평형, 33평형, 34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는 그 20평형이 최저가 3억 60만원에서 최고는 3억 3,780만원에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평형은 최저는 3억 6,400만원에서 최고는 4억 90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8평형은 최저가 4억 5,700만원에서 최고는 4억 6,670만원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33평형, 34평형은 최저는 4억 9,290만원에서 최고는 5억 5,38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현재 지금 분양권 매도 호가 나온 거를 보니까 20평형은 마이너스 P가 1,000만원부터 해서 뭐 동과 층과 향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마이너스 1,000만원부터 해서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4평형도 역시 마이너스 P 3,500부터 시작이 돼서 플러스 P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역시 34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P 3,0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프리미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좌측에는 가정 여자 중학교가 보이고 있고요. 그 앞쪽은 또 공원 조성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파트 있던 곳을 지금 재건축한 그런 곳인데 여기가 이제 출입구인 것 같습니다. 문주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1218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세대수가 많죠. 세대수가 많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 앞쪽에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제가 그 골목을 걸어 볼 건데 거기에는 이제 그 골목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 그 앞쪽에 있는 상가 그쪽에서 뭐 식사라든가 커피라든가 그 다음에 그쪽도 이제 크진 않지만 그런 병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트 이런 것도 다 있고 물론 단지 내에도 이제 그런 게 다 들어오겠죠. 오겠지만 여기 기존에 있는 이런 상가에 편의 그 시설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뭐 맞은편에는 국가산업공단, 주한공단이 있지만 또 뒤편으로는 또 산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조용하고 뭐 공기도 여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신혼 초에 이제 이 가좌동에서 좀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뭐 그렇게 공기가 나쁘다는 걸 느끼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산으로 이제 산책하는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러한 동네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길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동암역까지 다니는 그 마을버스가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암역으로 가실 분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동암역으로 가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되는데 옛날에는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동암역으로 해서 제가 서울로 출퇴근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주 상권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상가들이 지금 상가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뭐 음식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앗간도 있고 뭐 한잔 할 수 있는 뭐 홍탁 이런 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여기에 이제 모든 그 우리 생활 필요한 그런 가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그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바람도 쐴 겸 해서 여기에서 이제 술도 한잔 하시고 또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산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좌측에 이제 가면 또 공원이 또 길게 공원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도 볼 수 있고요. 공원에서 이제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네, 지금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새마을 금고도 또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칼국수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과일 가게도 있고요. 뭐 헤어샵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가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런 뭐 이런 골목을 걷는 것도 또 또 즐겁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렇게 걷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들어가서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사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그런 곳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아주 뭐 가게들이 다 있죠. 거의 이제 그 2층, 2층으로 되어 있구나. 지금 상가주택들이 2층으로 되어 있고요. 2층으로 되어 있고, 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옛날에 이제 제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골목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오늘은 여기도 한번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한번 여기를 걸어 봤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이제 2층, 3층 상가주택으로 된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 이제 슈퍼도 또 이렇게 있고요. 슈퍼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 내부에 아파트 내에도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오죠. 상가 그 아파트 상가에 모든 시설물이 들어오지만 또 이제 바람을 이렇게 저녁에 산책 겸 바람 쐬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앞쪽으로 가면 앞쪽에도 이제 공원이 있고요. 앞쪽에도 공원이 있고 좌측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이 가정 또 가정 여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여중에 그쪽 이제 그 앞길에서 가면 그쪽 이제 공원이 또 굉장히 긴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 공원 길을 한번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자울역 트로엘 에코시티 아파트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